후보님은 이제 과거에 통진당 사건도 관련하셨으니까 이점 한번 제가 문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공적 기관인 선관위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선거를 조작한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공적 기관인 선관위가 조작 행위를 통해 가지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기능이 정지되거나 기능을 왜곡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판단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게 거의 내란죄에 준할 정도의 그런 범행에도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치적 해석을 하셔야겠지만 저와 같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거의 국헌을 문란시킨 그런 혐의에도 해당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진당 같으면, 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중처벌을 할 때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선관위 문제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이제, 그런 요건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책임을 질 일이 생길 겁니다. 예, 만에 알겠습니다. 하나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면 즉각 고치고 다음 선거라도 제대로 해야 후환이 없을 겁니다.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전혀 그냥 너무 많이 그냥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을 좀 하시게 해가지고, 그 충북 간첩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 후보님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를 한번 좀 들려주시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그 간첩 사건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그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그런 말이 안 나, 생각을 말이 안 나.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기가 차네요. 막혀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것그 자체가 바로 간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통일전선부, 이거 뭐 대남 공작하는 대남 핵심 공작.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통전부가, 그 충북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지령의 내용은, 이번 총선에서, 반보수 투쟁을 전개해라. 바꿔 말하면 자유한국당 죽여라 이거죠. 그 당시 자유한국당. 총선에 개입해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집단에게 총선에 개입해서 뭘 하라고 그랬냐 하면 황교안을 매장시켜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답니다. 공소장이 나온 내용이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 그 간첩단이 북한의 그런 지령을 받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령받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정남 대낮에 피살당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지령이 내려왔으면 움직였겠죠. 무슨 일을 했었을까? 이거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충북에서만 있었겠나? 이런 중국에서 일이. 있었겠나? 예, 그게 좀 있죠. 예. 이석기 사건이 서울 동부 지역 사건입니다. 예. 이게 벌써 두 개가 나왔어요. 최근에만 해도, 예. 과거에도 간첩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구석구석에 간첩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 4년 내내 이 정부가 우리 안보를 허물고 또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뭐 국가보안법 적용
했다는 예를 뭐 거의 듣지를 맞습니까? 예. 못하고 있죠. 결국 문재인 정권 이제 처음으로 간첩 사건 발표를 했는데 또그저 저희가 뭐 뭘까? 또 무슨 짓을 할까? 국민들 정말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뭐 저는 충북 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국민들도 이 부분을 좀 깨달으셔야 될것 같고 정부는 정말 대여각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젖어서 좀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저들은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남한 적화는 뭐 철진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 이제 알았다. 그때는 너무 늦은 겁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뒤늦게 알면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저는 꼭 이것을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참 우리 정서가 조금 이렇게 느슨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죠. 여전히 대치 상태고 적대 세력은 항상 호시탐탐 그냥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더 많이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방송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그 자유라는 그 기초석이 하나씩 이렇게 집회 시위도 코로나 방역을 이후로 너무나 기본권이 제약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어제 어떤 그걸 보니까, 예, 조선일보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보도를 해주더라도 지금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이런 한탄을 한 분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그 언론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진실이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협조적인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완전히 제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이제 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이제 페이스북에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오늘 한번 언론중재법에 대한 황 후보님의 말씀을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정말 이런 법이 2021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 법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통제법이죠.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희대의 악법입니다.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 만들어도 당장 폐기해야 될 법을 민주당이 저걸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그냥 제끼고 혼자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우선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죠. 이런 나라, 언론 통제법을 입법화하는 나라,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독재 국가 일부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 대통령이 입으로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언론 통제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말 황당한 나라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악법을 만들면서 또 무슨 언론의 날인가 그런데 그런 담화를 발표한 문 대통령 말씀은 그렇게 또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그런 발언을 아마 보고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저 사실은 국회 그 문체위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도 이 법에 반대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뭐 문체부도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대한변협, 뭐 언론학회, 기자협회, 예. 또뭐 세계 저 신문협회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언론
노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민주당 세력이죠. 같은 친여 성향의 단체도 이거는 반대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그 일부 집권 세력 말고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법안. 이게 정말 국민을 거스르는 법안이거든요. 정말 못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언론중재법대로 되면은 뭐 탐사보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권력 비리를 은폐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